안녕하세요 여러분, 깨알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발견 정글에 이어서 밀림 지역에 있는 갈팡질팡 숲에 있는 밀림에서 또 사성 푸즈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갈팡질팡 숲 진행을 할 때는 먼저 계절별로 스테이지를 가는 방법이 있어서 봄부터 가보겠습니다. 봄은 맨 처음에 보이는 저 에브이 있죠? 에브이한테 사과를 주면 됩니다. 아이고 2만원 감사합니다. 노랑통닭 와구와구 먹어버려요. 키키의 스냅 재밌게 고맙습니다.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아이 왕돈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로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에브이를 따라가면은 이제 봄이 나옵니다. 에브이가 왼쪽에 있을 때 따라가면은 봄이 나옵니다. 여기서 봄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는 사과를 줬는데 이번에는 에브이한테 오브를 던져줘 볼게요. 자, 오브를 던지면 이렇게 여름 맵이 나옵니다. 오브를 맞추셔야 여름 맵이고요. 자, 다음은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데로트가 이제 길을 비켜줘서 분기로 나눠지면은 에브이가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이때 에브이한테 사과를 주면은 가을 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를 맞추시면 안 되고 사과를 매겨야 됩니다. 사과를 맞추면은 얘가 도망을 가면서 랜덤으로 또 뜨기 때문에 사과를 꼭 맞추지 않고 주시고 이러면 가을 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에브이한테 오브를 먹이면은 겨울 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방에 구경 오시는 한국 포켓몬 스냅 랭커 분들 계시거든요. 한방님이랑 젤라가 밥소다님이랑 네. 또 누구 있었어? 어? 아슈윈드님이랑 또 누구 있었어? 어? 아무튼 이 고인물 분들이 알려주신 거니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루트로 해서 그 분기로 나가는 길을 알고 계셔야지 촬영이 편하기 때문에 마지막 스테이지 분기를 나누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셔서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안개맵으로 오셔서 오른쪽에 꽃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거를 다 밝혀주세요. 첫 번째 꽃, 이러면 사철록이 뛰어나오는데 이건 잠시 후에 사철록 촬영하는 편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꽃, 세 번째 꽃에서 앞쪽에 있는 꽃 말고 안쪽에 있는 꽃을 이 안쪽에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맞춰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꽃을 맞춰주시면은 사철록이랑 바라철록이 새로운 길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 친구들을 따라서 새로운 분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이쪽 길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요러면 이제 새로운 맵의 분기가 열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한번 열어놔서 이렇게 그냥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새로운 맵이 열리니까요. 요것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철록 4성 찍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갈팡질팡숲 밀림에서 첫 번째 안개맵이 있고 두 번째 안개맵이 있는데 두 번째 안개맵까지 이동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안개맵으로 오면은 오른쪽에 크리스탈 플라워가 있는데요. 요거를 오브로 맞춰주세요. 맞추면은 사철록이 구경을 하러 오거든요. 구경하러 왔고 옆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도 다 밝혀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꽃이 두 송이가 있는데
일단 앞에 걸 먼저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스퍼가 오는데 사철록이랑 이제 둘이서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사철록이 앞다리 두 개를 들었을 때 사진을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스토리를 클리어를 해서 연사 버튼이 있다면 연사 버튼을 켜고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왔을 때 오브 한 번 더 던지고 오브가 켜져 있어야 이렇게 펄쩍 뛰어 들어옵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고 자 요러면은 사성 사철록이 이렇게 찍힙니다. 앞다리를 꼭 드는 장면을 찍어주셔야지 사성으로 찍히니까요. 연사 기능 있으시면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야스퍼 사성이랑 데로트 사성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밀림에서 레벨 3 이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면은 저기 둥둥 떠다니는 바위가 보이시죠? 저기까지 일단 가신 다음에 저기 야스퍼 한 마리가 위에 떠 있는데 스캔을 해서 아래로 내려 보냅시다. 그리고 사과를 미리 깔아서 좀 유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른쪽에 데로트가 슬금슬금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때 오브를 둘 다한테 맞추면 야스퍼가 이렇게 얌마 어디가? 이렇게 데로트의 팔 위로 올라갑니다. 노래를 불러서 그런 건지 오브를 던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중 한 바퀴를 도네. 자 이러면은 야스퍼 4성 데로트도 이렇게 하면은 4성이 나옵니다. 야 이거 근데 금성밖에 안 나오네. 조금 타이밍을 터보 같은 걸로 잘 맞추면 다이아까지 나올 것 같아요. 3900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아 크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은 샤로다 4성입니다. 샤로다는 이제 갈팡질팡 숲의 제일 마지막 맵으로 들어가면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레벨 3 이상의 맵에서 하셔야 되고요. 이 맵에서도 클리어 하시면 세레비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세레비 촬영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밑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왼쪽에 샤로다의 꼬리가 보입니다. 샤로다 꼬리를 맞춰주셔야 돼요. 맞으면 이렇게 샤로다가 튀어나오거든요. 이때 사과를 줘서 사과를 먹이고 사과를 다 먹으면 멜로디를 한번 해주세요. 멜로디를 들으면 이렇게 샤로다가 잠이 들거든요. 요게 샤로다 4성이니까요. 자 이렇게 샤로다 4성입니다. 아 이게 근데 사이즈랑 방향이 살짝 애매해서 다이아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다이아가 안 나오네. 조금 오브를 미리 던지고 하면은 될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4성 찍는 방법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어? 왜 나오다 말아. 여기다. 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자 여기서 맞았나? 아 맞은 것 같아. 그 사과를 이쪽에다가 주자. 좀 이쪽으로 고개를 꺾어서 올 수 있게끔. 제발 나 쪽을 바라보고 누워줄래? 노래. 어? 왜 안 해? 그치 그치 이번에 제대로다. 자 그렇지. 야 이거 제대로인데요? 무조건 다이아입니다 이거. 아, 요렇게 약간 좀 사과를 내 쪽으로 당겨서 던지면은 정면으로 찍을 수 있네. 야 방향이 천점을 주네. 네, 이렇게 해서 다이아까지 찍어봤습니다. 사과를 좀 잘 던져야겠네요.
자, 과사삭벌레 사성 촬영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을 맵으로 가는 방법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분기로 가서 에브이에게 오브가 아니라 사과를 주셔야 됩니다. 또 사과로 에브이를 맞추시면 안 돼요. 자, 이러면 가을 맵으로 갈 수 있고요. 과사삭벌레 사성을 찍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을 맵에서 찍는 거 하나랑 마지막 갈라지는 맵에서 찍는 거 하나랑 이렇게 있거든요. 가을 맵에서 찍는 거는 조금 찍기가 어려워서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보이시죠? 사과 맞추고 떨어지면 촬영하면 됩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를 생성하셨다면은 분기로 가주세요. 자, 이렇게 와서 맵의 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실 때는 꼭 가을 맵을 지나쳐야지 나온다고 합니다. 과사삭벌레가 가을을 안 지나쳐서 오면은 안 나온대요. 보이시죠? 좀 더 크게 찍기 위해서 요게 조금 더 크게 나오겠죠?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못 찍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한 마리 더 있는데? 아, 저기 있다.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3성도 찍혔고 4성도 찍혔습니다. 아, 또 정면이 나온 게 없네. 아, 400점 모자르네요. 요거는 제 생각에 타이밍이랑 좀 잘 맞춰서 하면은 빨리 땅 찍어서 하면은 좀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다이아까지 찍기는 조금 너무 극혐일 것 같아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로 한번 찍어보세요. 자, 다음은 다탱구 4성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계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봄 가는 법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에브이한테 사과를 주시면 됩니다. 사과를 맞추면 안 됩니다. 줘야 돼요. 랜덤으로 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확실하니까 그냥 사과를 주세요. 사과를 주시고 자, 봄 계절이 나오면은 여기 다탱구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일찍 깨우지 마시고 조금 늦게 이쯤에서 사과를 던져서 깨우고 여기서 오브를 맞추셔야 돼요. 맞췄죠? 꼭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맞춘 그 자리에서 맞춰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이쪽으로 와. 이거 오브 맞추면은 요거 촬영하시면은 4성입니다. 제대로 찍혔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무에 있을 때 오브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나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맞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추시는 걸로. 여기에 딱 앉았을 때 다이아 아니네.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이쯤에다가 오브를 맞춰볼까? 여기쯤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이때! 아, 미친놈아! 여기서 맞출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조금 더 크게 나오는데요? 한번 맡겨봅시다. 아무리 봐도 이게 더 크게 나왔죠? 다이아 주겠죠? 인간적으로? 아, 다이아 이렇게 찍었네요. 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미리 맞춰도 되겠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다이아 찍어봤습니다. 다탱구. 다음은 바라철록 4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숨겨진 맵에서 스캔을 하시면은 왼쪽에 에브이가 숨어있는데요. 스캔을 해서 에브이를 튀어게 나오게 한 다음에 에브이에게 사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브이가 사과를 먹으면은 오브를 던져주세요.
이동하는 에브이에게 오브를 한 번 더 먹여주시고요. 가운데 오브를 던져서 꽃을 빛나게 하면은 사슴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바라철록이 네 마리가 모두 모이게 되는데요. 네 마리가 모두 가운데 쪽으로 모이게끔 해서 한 프레임 안에 얘들이 다 담기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한 프레임 안에 모이면 노래를 켜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리가 모두 나오게끔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4성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마리가 다 모이지 않고 한 3마리만 모여도 4성 사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왼쪽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네, 뭐 네 마리가 있어야 더 뭐 점수를 잘 주는 건지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일단 크게 찍히기는 했는데 네 마리가 다 있어서 전에 거보다 한 50점 정도 다른 포켓몬 점수가 있고요. 네, 근데 뭐 사실상 크기 때문에 잘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높은 5000점 이상의 사진을 건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촬영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켈리몬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몬은 사실 4성은 되게 쉽거든요. 3성이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3성, 4성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성 같은 경우에는 봄의 맵으로 가야 됩니다. 봄. 에브이에게 사과를 줘서 봄으로 넘어갑시다. 자, 봄으로 넘어가면은 왼쪽에 저기 켈리몬 하나 보이시죠? 이 친구 오브로 맞춰서 찍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쪽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오브를 던지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다이아 사진을 찍어본 적은 없는데 다른 포켓몬들이 걸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3성 사진인데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4성 켈리몬 세 번째 안개, 세 번째 맵, 그러니까 두 번째 안개 맵에서 왼쪽을 봐주시면은 스캔을 하면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다 오브 던지시고 바로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성 사진이 찍히고요. 4성 사진은 이렇게 찍힙니다. 다음은 이분곰 4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곰은 맵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기 멀리 있는 이분곰을 사과로 일단 조금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크리스탈 플라워가 있는데 맞추시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이분곰이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렸을 때 촬영을 해주시면은 이분곰이 4성이 촬영이 됩니다. 가렸던 손을 치웠을 때 찍힌 사진은 3성으로 뜨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 타이밍. 저는 전에 찍은 사진이 잘 나와서 전에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호로우와 용꽃몬 4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여름으로 가서 찍어야 되니까요. 에브이한테 오브 맥이고요. 여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맵을 쭉 지나서 여름맵이 끝나갈 때쯤에 캔호로우 둥지가 나오니까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맵이 끝나갈 때쯤에 캔호로우 둥지가 보이는데요. 암컷한테 사과를 던지면은 다리 밑에 있는 알이 보이거든요. 이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촬영을 해주시면 사성 캐너로가 흐리긴 하지만 잘 찍혔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맵의 마지막 갈림길 부분으로 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림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연꽃무늬 있는데 사과 던져주시고요. 연꽃무늬 바다로 빠지는 거 지켜봐 주시고. 자, 이쪽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세 마리가 다 아래로 잠수를 하는데요. 이 녀석들이 3층 탑을 쌓게 돼서 위로 올라오면 그때 오브 하나 던지시고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브 촬영. 그러면은 4성 연꽃무늬 예쁘게 촬영이 됐습니다. 베스트 타이밍. 베스트 타이밍. 자, 다음은 판짱 할비롱 이상해 씨를 한꺼번에 4성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마리 친구들은 여름 맵으로 가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할비롱과 판짱 그리고 이상해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브를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여기서 꼭 오브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지막 숨겨진 맵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를 이용해서 숨겨진 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한 부스터를 계속 눌러주세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왼쪽에서 할비롱이랑 이상의 꽃이랑 판짱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4성이니까요. 최대한 가까이서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도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할비롱은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여기서 터보 쓰지 마시고 이쯤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브를 던져주세요. 오브를 던져서 계속 귀찮게 사과를 한번 던지면 앞을 볼 거거든요. 그때 또 오브를 이렇게 또 사과 한번 던져서 그리고 또 오브를 이렇게 계속해서 귀찮게 해줍시다. 이렇게 찍으면은 할비롱도 4성이 완성입니다. 요 방법으로 4성을 찍게 되면 근데 판짱이랑 이상해 씨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기가 힘듭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서 최대한 터보를 써서 가까이 붙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상해 씨 4성까지 저 가운데 있는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 계속 제가 지금 한 10번 넘게 계속 해보고 있는데 다이아 사진을 찍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요. 할비롱은 좀 전체적으로 얼굴 말고 몸이 다 나오게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찍은 걸 가져갈게요. 이상해 씨는 크기가 조금 크게 찍혀가지고 그래도 다이아를 받았네요. 자, 이번에는 에브이와 가디안을 한번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로트한테 노래 들려줘서 분기로 이동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해주시고요. 갈림길로 이동을 하시고 에브이가 이제 이쪽으로 올 겁니다.
이때 에브이에게 오브를 던져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찍으면은 에브이 4성입니다. 에브이는 이렇게 4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은 가디안. 가디안 찍으러 가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가디안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가디안한테 오브를 계속 던져주시고요. 여기 있는 가디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브를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자, 이제 가디안이 왼쪽에 있는 나무로 순간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오브에 꽃에다가 오브를 맞춰 주시면 가디안이 나무를 눈나무로 바꿔 줍니다. 이게 4성이니까요. 이거를 잘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FE 4성 크게 아주 잘 나왔고요. 가디안도 최대한 정면이 나온 녀석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 모션이 있을 때 찍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잘 안 나와서 예전 걸 가져갈게요. 자, 다음은 나인테일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일도 겨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가디안을 계속 오브를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 가디안이 사철록들과 놀아주고 있을 때 가디안이 사라지면 사철록 사과를 던져주시고요. 이 녀석도 사과를 던져주시고 그럼 나인테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때 오브랑 사과랑 다 던져주세요. 이때 촬영하시면 나인테일 4성입니다. 자, 이러면은 아쉽게 다이아가 아니네요. 다이아 4성은 아니지만 4성 나인테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 숲의 밀림 지역을 한번 다 4성 포즈를 찾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